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나트륨 섭취 자가진단 테스트. 각각의 보기들을 보고 몇 개나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보세요. 채널 고정. 생채소보다 김치를 좋아한다. 별미밥이나 덮밥을 좋아한다. 양식보다 중식이나 일식을 좋아한다. 말린 생선이나 고등어 자반을 좋아한다. 명란젓 같은 젓갈류가 식탁에 없으면 섭섭하다.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. 국, 찌개, 국수 등의 국물을 남김없이 먹는다. 튀김, 전, 생선회 등의 간장을 듬뿍 찍어 먹는다. 외식을 하거나 배달시켜 먹는 일이 잦다. 샐러드에 마요네즈나 드레싱을 잘 사용한다. 라면 국물은 다 먹는다. 젓갈, 장아찌를 잘 먹는다. 0개에서 4개는 저염 섭취군이고 5개에서 10개 이상이면 고염 섭취군입니다. 저는 다행히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뭐 한두 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너무 짜면 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나트륨 섭취 자가진단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테스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